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분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는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물은 자원한 예물은 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운하여 입으로 응답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압제하지 마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은 곡식들이 자라는 논밭을 가로지르는 수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길이 있죠. 그래서 물이 이 논으로도 가고 저 논으로도 가고 물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이 넘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느 곳에서도 막히지 않고 막 흘러 넘치게 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의 또는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사랑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도망친 노예가 있을 때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치면 가장 무섭게 처벌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칠 때에는 학대를 받거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살기 위해 도망을 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몰래 숨겨줘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게 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은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죠. 누가 원하고 어디? 도망온 종에 대하였어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들, 자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러운 수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이스라엘은 창기나 미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쁜 일을 해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세상 사람 누구나 아마 그냥 다 하는 거라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예, 세상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나 금융권에서는 어쨌든지 돈을 처음에 좀 빌려주려고 합니다. 빌리고 나면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자를 갚아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렸다가 이자를 갚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빌린 사람은 계속 그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왜냐하면 삶에 갑자기 폭탄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돈 폭탄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갚을 길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받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에 대해서 서운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서운을 했을 때에는 빨리 갚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기적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허물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을 때에는 마음 변하기 전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놀라운 마지막에 나타나겠습니다. 24절, 25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배가 고픈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배가 고파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밀을 따서 비벼먹는 것은 도둑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낯을 대가지고 자를 때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농사를 짓거나 밀 농사를 지을 때 그것이 전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난한 사람의 것이 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포도원이나 밀밭에 들어와서 그릇에 담지 않고 먹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을 비비는 행위가 안식일에서는 안될 노동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막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배가 고픈 사람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강같이 흘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고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기에는 뭐 그렇게 많이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도 안 짓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막 그럴 건데,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먹는 장사를 하고 있다면, 혹시 배고픈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할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가슴이 따뜻한 유서 하면서 노는 것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만 주인이, 알았다고. 그냥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돈줄을 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집에 많이 주문해줬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그 뒷이야기로 나오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넘치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강같이 흘러 우리 주변을 적시게 하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